사상 최대의 어색한 등장. 거기에서 벗으면은 신발이 나오고. 우와! 여기 신발 등장했다. 먼저 가라. 안녕. 안녕하세요. 아린이가 내 베개 밟고 지나가. 이건 아니지. 최 아린. 아린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눕방에 오다니. 일단 이불을 덮어볼까요? 네. 덮고 누워보자, 우리 눕방이니까. 나 근데 진짜 그래. 자고 싶어. 어우. 우와! 뭐야? 대박. 클라우드도. 이게 뭐야? 이름이 뭐야, 쟤? 야, 방금 여기서 바람 스쳐지는 거지 않았냐? 방금 아, 제가 난 연기가. 우와. 와, 대박. 우와! 우와! 귀엽다. 내 옆에 있었는데? 맞아. 얘 이름 뭐야? 얘 캐릭터 이름 뭐야? 여러분, 다들 이불 덮고 잘 누웠죠? 네. 그럼 미라클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첫 다음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아까 저희가 사적인 프리뷰에서는 말을 했지만 못 보셨던 네.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아쉽게도 비니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늘 조금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 여섯 명만 왔어요. 네. 대신 저희가 정말로 비니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눕방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 아린이랑 둘이 같이 눕방에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2년 전 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오마이걸이 여러분들에게 눕방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아니지? 저희 그때 커플 푸까머리 기억나시나요? 난 기억이다. 푸까. 귀여웠어. 푸까. 봤어. 왜 오늘 푸까 안 했어? 오늘 꽃가 유아 언니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눕방이 우리 미라클 분들이 푹 잠을 잘 수 있게 도와드리는 수면 유도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 눕방으로 미라클 분들의 숙면이 달려있다는 거 모두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할 미라클 분들 누구누구 오셨나? 이 눕방의 밤을 함께할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오셨는지 출석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우와. 댓글에 빠르게 이름을 올려주셔야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서두르세요. 네, 서두르세요. 그리고 이곳에는 저희밖에는 없지만 네, 눕방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나누고 말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올려주세요. 예스! 올려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그럼 언니. 언니가 들고 있으니까 이름 불러볼까요? 한 명씩 부르고 너무, 안녕. 너무 빨라요. 정말 빠르세요, 여러분. 뭐 이름이 안 올라오나요?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다은님 안녕하세요. 창민님 안녕하세요. 조이연님 안녕하세요. 준우님 안녕하세요. 바나크리님 안녕하세요. 윤혜님 안녕하세요. 언니도 동아님 안녕하세요. 카론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안녕하세요. 유정님 안녕하세요. 수경이 하나, 대안이 지수, 수정 씨 안녕하세요. 나경이, 현승이, 송현영님, 현승이님, 예정이 안녕하세요. 나라. 은혜님도 안녕하세요. 윤기. 근데 은지, 이름이 이쁘신 사람이 되게 많네요. 진이, 나희, 이경민 씨. 안녕하세요. 3분 3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 내가 아는 수연이니? 수연님, 하라님, 다현님. 와, 진짜 많이 왔네요. 진짜 많이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많은 친구야. 분들, 맞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눕방을 보러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채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 원래 누군가를 재운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멤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재워본 경험이 있나요? 언니 베이비시터 했잖아요, 요즘. 어머, 맞다. 아, 맞아. 맞다. 잊어버렸다, 저 언니. 근데 애기를 재우는 거를 하진 않고 뭐 애기 놀아주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애기랑 놀아주기. 그런 적 없어졌어. 그래, 그럼 리민 있어? 나는 내가 자지. 너가 잔다고? 내가 나를 재우기도 힘든데. 누가 누굴 재우니? 내가 아로하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네, 눕방이 여러분들에게 꿀잠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122번째 방 저희 오마이걸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면 유도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자! 우와!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마이 썸머로 정했어요, 예, 저희가. 썸머. 여름하면 생각나는 정말 여름하면 생각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식부터 여름 방학, 여름 휴가, 그렇죠. 썸머송 등등. 썸머.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와 함께 오마이 썸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8월 5일 몇 시?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앨범은 썸머 스페셜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름에 저희 노래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 아마 우리 크리분들도 어떤 앨범일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살짝 스포를 할 겸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다들 혹시 조금 기억에 남는 앨범 에피소드 있었나요? 있었다고 발가락이 말하고 있어요. 아, 네, 발가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냄새! 냄새나!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때가 저희가 어디 갔다 왔죠? 아무튼 일본 갔다 왔죠. 아무튼 되게 바쁜 스케줄 여정을 끝내고 저희가 뭐 4일 동안 안무를 배웠죠. 맞아. 4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4일도 안 됐던 거의 4일, 3일? 네, 3일이었죠. 3일이었죠. 3일 동안 안무와 동선을 하고 바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기억이. 진짜 대단하다, 우리.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아까 아쉬운 반. 맞아요. 그죠? 뮤직비디오는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봄 무대 때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똥이도 있다면서. 저는 이번 신곡의 안무 연습을 할 때 동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고 동선 거의 최고 동선 맞아. 아니 운동할 때마다 진짜 땀을 진짜 뻘뻘 흘렸어. 맞아. 운동할 때마다 뻘뻘 거의 안경이 안 숨기지 않았어 아리나? 나는 운동 같았어 안무가. 아니, 운동보다 더 많이 흘렸어. 더 많이 힘들었어. 최고 힘들다 힘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효정 언니가 저희 뮤직비디오 네. 안무 찍을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효정 언니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약간 안무 찍었을 때 너무 덥고 또 너무 막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좀 힘들었었지만 멤버들과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이겨냈죠. 멋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촬영 씬 중에 번지점프 하러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씬이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귀여워. 저는 그 촬영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나도. 단체로 노는 장면 찍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막 재밌게 그냥 우리들끼리 진짜 노는 것처럼 맞아. 찍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맞아. 아직도 생생해. 맞아. 그냥 다 언니, 났어 그때. 맞아요. 이화 언니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번 노래 파트 중에서 원래 엄청 높은 파트를 부르진 않았었었는데 이번에 제 인생상 가장 높은 음을 맡게 되어가지고 그 파트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좋은 라이브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축하합니다. 그럼 제일 높은 음 한 음만 내주세요. 아우 딱 한 음. 간질만 이만큼 난다. 높아 정말. 정말. 진짜 높아요. 파 파죠. 더 놀랄 거예요. 더 놀랄 거예요. 높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탈색을 했어요. 와, 진짜. 탈색 월드. 지금 몇 시간 걸렸다고? 저는요, 10시간 동안 간절히 진짜 책한 권 다 읽었겠다. 10시간, 진짜 책을 한 권 다 읽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10시간. 10시간 만에 책 한 권 다 읽어? 대단하다.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 앨범 활동이 끝나고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멤버들과 그 사이에서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지 않아요? 효정 언니랑 빈이랑 어디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저희 둘이 교복 입고 놀이동산 다녀왔거든요. 맞아. 둘이만? 영상 올렸잖아요. 맞아요. 정희언니 올라갔잖아요. 네, 제가 영상도 직접 편집하고 그 교복을 입고 데이터를 하고 있었는데 비니 교복을 제가 빌려서 입고 다녀왔습니다. 아 맞아요. 왜 갔었어요 근데? 놀이동산? 계기가 궁금해. 놀이동산? 정희언니 찍으러 간 거 아니죠? 정희언니 찍으러 간 거잖아. 아니 사실은 이제 빈이랑 원래는 바닷가를 가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멀리 가기에는 아직 좀 아. 서툰 운전 실력이다 보니. 어, 운전하고 갔어요? 운전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운전하고 가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복 데이트를 하자. 잘했네. 탁월한 선택. 그럼 지하철도 교복 입고 간 거예요? 어. 용감한데? 용감해. 어떤 노래 듣었어요? 그럴 때 언니는 용감해. 진짜 용감해. 네. 아 근데 되게 진짜 학생 된 느낌이었고 완전 고등학교 교복을 진짜 입고 해가지고 그치. 막 학생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내가 학생 된 느낌이어서 제일 뿌듯했어. 좋았겠구만. 좋았겠네. 저는 싱가포르에 우리 무박 3일 갔다 왔을 때 있었잖아요. 아, 오마이갓. 근데 그때 대박이었지. 그때 우리 호텔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냥 뭐 아. 샤워만 할 수 있고 그랬었을 때 귀신 본 사람들이 있어. 너랑 유아랑 아린이 너네 귀신 보고 아린이 귀신 우리 막 그랬었잖아. 귀신을 봤다고 하긴 느꼈지? 그런데 느꼈지? 제가 가위를 많이 눌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뭔가 바람이 쓱 하고 지나가는 거여서 이거 에어컨 너무 빵빵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린이한테 너무 무서워서 아린아 아린아 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아린이 깨웠는데 아린이가 일어나는 동시에 모든 불이 완전 다 아웃됐어. 그래서 무서운 거 아 아니다 아웃 다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다 켜졌어. 맞아 장롱 불부터 화장실 불 모든 게 다 켜져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켜져서 우리 볼 수 있대. 아린이가 머리카락으로 다 킨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무서워. 제 머리카락 감철 머리카락 잠깐 잠깐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확실히 그래서 무서웠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역시 무서운 것 피곤하면 무서운 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피곤한 게 먼저였어요. 맞아. 피곤한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짱 무서웠어. 맞아요. 저는 앨범 준비할 때 앨범 에피소드도 사실 많지만 그 멤버들이랑 바쁜 와중에 다 같이 힐링한다고 배달 음식 시켜먹고 그랬던 게 제일 즐거웠었어요. 막 치킨 같은 것도 먹고 떡볶이 먹고 그때 빈이랑 아린이였나? 같이 떡볶이 시켜먹고 회사에서 맞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냠냠. 맞아요. 그게 맛있었대요. 맛있었대요. 지우, 미미도. 저희는 가로수길에 가서 쇼핑을 했었어요. 언제 갔었어? 우리 언제 갔어? 둘이만 놀러 다니다. 앨범 준비할 때가 아니라 앨범 준비하기 전에 갔다 왔어. 옛날에. 좀 된 일이에요. 네, 다섯 번째 일 맞아. 옛날 일도 얘기해주면 좋으니까요. 좋아요. 일단 끝나고 갔다 왔었어요. 언니는? 네, 그거다. 그거. 우리 봄이 좋냐? 그거 커플 잠옷을 사러 간다고. 의상을 준비하러 사러 간다고. 그 갔다가 다른 것만 찾았었지. 다른 것만 엄청 가가지고 아유 과소비했죠. 과소비. 자꾸 그런 맛이죠 또. 아 난 또 생일이었어. 응? 언니가 생일이었던 거 알아요. 자, 노래 한번 불러줘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정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축하해요. 생일날. 생일날 뭐 했어요? 생일날 나 뭐 했지? 아, 집에 갔다 왔어요. 본가에. 언니 집밥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미가 대왕 마카롱을 만들어줘서 그거 먹었어요. 그 VR 대박이었어, 진짜. VR 안 했어요. 그래요? 만들 때 VR 절대 할 수 없어. 아니, 언니가. 언니가 나 먹는 거 VR 했어. 먹는 VR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는 거보다 맛있었죠. 진짜 쫀득쫀득해서 나 꼬끄가 너무 좋아. 미미 꼬끄가 맞아, 너무 좋아. 맞아. 걔 꼬끄는 쫀득쫀득해요. 기획은 위에 위. 크리들한테 선착순으로 받아서 만들게. 나 크리인데. 나 크리. 너는 알았어. 그냥 하지. 좋습니다. 효정 언니 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옛날 일인데. 그래도 옛날 일도 얘기해주면 좋잖아. 좋다면서요. 근데 얘기했어. 이거는 그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단독 무대 준비했잖아요. 콘서트 때. 그때 멤버들 서로 막 소리 질러주고 서로 막 하면서 영상 찍고 이랬던 게 난 좋았었어. 그때도 엄청 바빴죠. 맞아. 엄청 맞아, 바빴어. 맞아. 진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도 올해 여름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혹은 겪었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 네, 그럼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룻방에서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첫 번째 노래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Let's go. 첫 번째는 효정 언니가 선곡한 노래입니다.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우선 이 곡은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엄청 자주 듣고 엄청 유행했던 곡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났나요? 바로 서현 선배님의 여름 안에서라는 곡이에요. 아, 좋아! 너무 좋아! 내일은 우리 향이 열려있어.
아, 이 노래 봤을 때 많이 나왔었어. 어, 이 노래 진짜 짱좋거든요. 짱좋거든요. 나옵시다. Let's go. Let's go. 네, 대표적인 썸머송 중에 하나죠. 그러면 효정 언니가 추천해준 여름 안에서 네.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Let's go. Let's go. 아, oh, let's go. 노래 불러주세요. 좋아. 네, 노래 듣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최대한 열심히 읽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댓글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댓글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짱 좋아. 아니, 나 너 이 노래 알아? 광양에서 한우 불고기 먹고 여수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오동도 갔다 왔어요. 부럽겠다. 부럽다. 나도 난, 데리고 가라. 나는 듀스 노래 들었었는데. 오. 아, 이게 듀스 선배님 원곡이에요. 아, 이거 아니야? 듀스 하면 이거 춤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 난 요즘에 옛날 노래 꽂혔어요. 아, 진짜? 옛날 노래가 다 너무 좋아. 좋지. 효정이 한 소절 해줘요. 다 세워요. 저는 운전면허를 땄어요. 어, 진짜? 군인도 오래 떴어. 여기 불러야 돼, 다시. 네, 네. 하늘은 우리 향이 알려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나는 푸른 바다야. 대박이다. 벽화분 사서 앨범을 다 장식했대요. 진짜? 우리 앨범을? 너무 고마워요. 올 여름에 저는 대박. 연애를 시작했어요. 안돼! 진짜다! 헤어져! 대견하다, 대견하다. 축하해요. 대견해요, 칭찬해. 우와. 아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름은 군인 올 여름에도 군인. 아, 진짜? 파이팅! 아, 그러면 곧 나오겠다. 맞아. 우리 달력 있잖아요. 우리 달력? 아, 우리 달력 있을 텐데, 달력 맞아. 달력 보고 힘내세요. 저도 동생 친구가 우리 달력 되게 많이 있다고. 저 8월달 저예요. 우와, 대박! 프랑스로 피서 왔어요. 우와,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언니, 프랑스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맞아, 가야 돼요, 가야 돼. 프랑스 좋다. 땅땅땅. 이제 누워볼까? 노래가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아, 미미가 읽어줘. 제주도에 3주 동안 서핑 배우러 왔어요. 와. 지금 서핑이잖아. 저 서핑했어요, 제주도에서. 우와. 서핑 자세 한번 보여줘. 자세, 자세. 야! 아, 이거 또 다리 걷고 다리 까지 서핑 잘하네. 멋있다. 아, 서핑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또 이렇게 서가지고. 아니, 뭐 연구하면 이제 혼난다고. 이거 몰라? 너 서핑 안 해봤지? 저 서핑했거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아 그렇게 점프하고 혼난다 그랬어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파서 정말 휴가 못 갔어요. 아이고. 내 친구네. 아유,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맞아. 안 아파도 휴가 못 가니까. 일로 와. 걱정하지 마세요. 일로 와. 유한아 한번 읽어볼까? 수능 약 100일 정도 남았대요. 준비하고 있나요? 파이팅. 있어요? 야. 잘할 거예요. 우리 오마이걸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노래가 와 벌써 첫 번째 노래가 이렇게 끝났어요. 빠르다 빠르. 빠르죠. 그럼 계속해서 오마이 썸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 여름 음식 엄청 좋아하죠. 너무 사랑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장난 아니지.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시원한 음식부터 뜨거운 음식으로 여름을 나기도 하잖아요. 아니 우리 멤버들은 여름 음식 어떤 거 좋아해요? 말해볼까? 누룽지 백숙. 오. 삼계탕. 이거 그냥 향수. 쭉쭉 내려주세요. 쭉쭉 올려주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인데 약간 속상한 게 있어. 왜냐면 아이스크림을 사면 여름에는 나오자마자 바로 녹아. 아, 그치, 맞아. 방금 중고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녹아. 그럼 반은 이미 중고 있어. 맞아. 아이스크림 반은. 맞아. 그럼 몸에 담기는 아이스크림. 왜냐면 바에 그 먹는 그 묘미가 있는데. 아주 웃겨. 저 맨 아래에서 끊으면 되잖아. 맨 아래에서 그래도 나가는 순간 녹는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열어서 갈게서 먹어요. 근데 한 개만 사는 게 아니지. 야, 너 너무 7개, 10개 사야 배탈하자. 7개, 10개? 하루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때 10개 이상 먹어요. 와. 진짜 배탈 근데 난 나도 13개까지 먹은 적 있어. 우와, 너는 왜 그래? 엄마한테 올려주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올려주세요. 수박, 파채, 오리백숙 진짜 많죠? 네네.
네. 좋아요. 수박. 오, 콜라. 어, 망고빙수 좋아. 나 망고빙수. 나도. 나는 냉면. 난 망고빙수. 나도. 심지어 그 와중에 유황오리 적었다 진짜. 유황오리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너무 끼잖아 네가 너무. 유황오리 진흙구이가 세상에 아니 구체적으로 적은 게 너무 웃기다고. 그거는 날씨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맛있지. 왜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름 음식 딱 한 개만 골라보세요. 누룽지 백숙. 누룽지 백숙. 누룽지 백숙.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을 백숙.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얘기한 동안 올려주시면 저희가 얘기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요 아까 말했던 망고빙수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TV에서 보고 제가 직접 가서 먹은 게 처음이에요. 오. 그 땡땡 호텔. 땡땡 호텔 망고빙수 유명하죠. 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 달려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얘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호텔인데 신라 시대에 있었던 호텔 되게 맛있었네요. 맞아요. 냉라면 올라오고 있고요. 냉라면? 냉라면? 신기하다. 아, 냉라면 올라오고 있고요. 아똥이는요? 아린이. 아똥이는요? 왜 아똥이? 저는 수박을 맞아.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수박.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해 되나? 락앤락 통에 엄마가 약간 깍두기 같이 잘라줬다. 아 맞아.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아 동방 우리요. 요즘 그렇게 잘라주는 거 나왔잖아. 맞아. 기계로 이렇게 기계 나왔어 이제. 아 기계 손착할 손착할 나왔잖아. 이렇게 밀면은 그렇게 잘라. 우와 우와 그거 최신인데? 나 그거 시켰어. 28,000원이더라고. 우리는 그거 칼로 하나씩 다 잘랐지. 시켰어. 얘들아 너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 야 나야. 애들 너네 설탕 넣어 소금 넣어? 저 소금 설탕. 나 아무것도 안 넣어. 아무것도 안 넣어. 맛있어. 맞아 맞아. 콩국수는 나한테 어려운 숙제다. 아, 그치, 맞아. 그치. 언니, 냉면. 토대언니는 뭐 좋아해? 나는 비빔면. 비빔면. 저는 라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면이거든요. 비빔 라면을 좋아하는구나. 그 여름에는 그 얼음을 넣어가지고. 아 그럼 맛있어. 아 그럼 진짜 맛있어. 시원해가 찬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맞아 맞아. 바로 넣어야 돼 바로. 나는 진짜 누룽지 삼계탕 진짜 좋아해. 누룽지 아, 맞아, 너 진짜 좋아하더라. 정말 좋아해. 거기 겉절이랑 쫙 먹으면 오 마이 갓. 그게 바로 진짜 천국이죠. 힐링이지. 너무 맛있습니다. 따뜻하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자. 어, 나는 엄마가 만들어줬던 오리백숙. 나 그래 오리백숙. 그래. 우리 엄마는 닭 대신에 오리를 넣어서 해줘. 직접 엄마 이제 오리를 사다가. 이렇게 닭 대신에 머리 구워가지고 야 배고파 오리를 해주는데 아 너무 맛있다. 아 오리가 진짜 맛있다. 아. 예 프립더 미미언니는 딱 있죠 딱 있어. 저는 늘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이번에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게 생겼어. 뭐 뭔데요? 그 투 거기 카페 얘기해도 돼요? 아, 썸이 있던 그 카페 아 썸이 있던 그 카페 여기 아 얘기해도 되나요? 네 투썸 플레이스에 그 아이스박스 그게 있죠. 케이크 알죠? 알아 알아 알아. 그게 아. 가끔 파티팩을 팔아요. 알아 알아 알아. 그거 예약해야 돼요. 예약해 안 해도 되는데 찾았어요. 어디요? 근데 제가 말하면 거기로 다 몰릴 것 같아서 말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맞다 맞다. 거기에서 파는데 파티팩을 제가 언젠가 파티팩을 사서 다 먹어보는 게 좋아 좋아. 제 버킷 한 조금만 껴줄래? 어 안 돼. 아, 참, 알겠다. 댓글도 작년부터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육삼냉면. 아 네. 인정 인정. 네, 쫄면 나왔고요. 아, 인정 인정. 네 그다음에 팥빙수. 아 오케이. 네. 냉채족발. 오 인정 인정. 누구냐 여름에 삼겹살 배운 사람. 와 근데 나 여름마다 삼겹살 먹었어요. 오 언니 저녁에 먹었다면서요? 아침에 먹었는데? 아침이에요? 아침이요. 이거 진짜 진리다. 대박. 얼음 가득 미숫가루.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솔직히 미숫가루에다 꿀 탄다 안 탄다? 타지. 탄다. 설탕 설탕. 당연히죠. 무슨 설탕이야. 물에 물에 오징어 물에 내가 먹었었는데 한치물에 한치물에 짱 맛있더라. 한치 초밥도 맛있어. 소면 넣으면 진짜 맛있다고. 맛있겠다. 얘들아 맥주래 맥주. 맥주. 인절미빙수 생맥주. 아 근데 우와. 우리 이제 곧 컴백인데 이 토크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위험. 오늘 그래. 먹고 싶은 게 한 가득이다. 냉몽이를 먹고 싶다. 배고픕니다. 냉몽이에다가 유부초밥을 싸서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쌀밥이 최고입니다. 인정 인정. 누구냐? 우리 엄만 줄. 모닝 삼겹살. 모닝 삼겹살 진짜 최고예요. 나 진짜 삼시세끼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 나도. 야 삼겹살 먹고 싶다. 아 오늘 먹을까? 그럼 여러분 이 주제는 좀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한 가지씩 얘기해보도록 해요. 갑자기 먹는 추억 가기가 싫다. 추억에 먹을 게 또 있을 거야. 맞아 무조건. 맞아. 이거 무조건이야. 맞아 맞아. 표정 언니부터 해볼까 봐. 나는
우리 작년에 우리 WMT 갔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막 보트 같은 것도 타고 그런 뭔가 그 이제 물 위에 건너는 거 뭐라 하지? 제트스키. 그 제트스키도 타고 물 위에서 건너는 그 게임 같은 거 했어요. 아 맞아. 재밌었어요. 아린이는? 저요? 저는 아 괜찮아요. 바지예요. 아,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여름에 항상 이렇게 바다를 많이 갔었는데 아, 그때만은 약간 뭔가 약간 향수 같은 아, 어, 비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여름에는 항상 뭔가 부산 이게 저한테는 딱 있어요. 여름에 또 가야겠다. 태연이랑 광안리가 있잖아. 그래요. 유언니도 있다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 오빠랑 중국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그거를 이렇게 불렀어요. 찐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금바다라고 우와. 거기를 놀러 갔었는데 튜브를 제가 수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튜브를 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파도가 엄청 머리 위로 와서 한 바퀴를 굴렀다요? 그래서 그 뒤로 물놀이를 못 해요. 무서워서. 아, 물이 무서워. 그런 거였구나. 근데 되게 맞아. 재밌었었어요. 근데 소금물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 바다는 소금물이지. 긴장감이다. 저도 베트남 여행을 갔었었는데 그게 저는 올해 초였어가지고 아직 한국은 추울 때 갔었어서 미리 여름을 느끼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베트남도 그때가 겨울이래요. 그래서 좀 그때가 덜 더웠을 때. 베트남도 딱 선선할 때 가가지고 되게 딱 좋은 여름 날씨를 느끼고 왔는데 저는 그 사탕수수 야, 그거 진짜 맛있다? 그거 씹어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치? 한번 먹어보고 그 사탕수수 먹어봤어. 진짜 여러분 미라클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먹어봤으면 좋겠어. 우와, 진짜 맛있어. 언니 완전 좋아할걸요? 그래? 달달해요. 어떻게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씹어먹는 거야. 판다가 된 느낌. 그럴걸? 판다. 나는 옛날에 초등학생 때 내가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수영장으로 놀러 왔어. 수영장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막 짓궂은 오빠들 꼭 있잖아. 아, 진짜. 짓궂은 오빠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발이 안 닿는 대로 나를 이렇게 잡아서 날 끌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야. 아, 근데 무서워. 근데 그때 내가 한창 빨간 띠였거든. 빨간 띠여가지고 항상 내려찍기를 한창 잘 배울 때였어. 내려찍기, 발차기, 회축 막 이런 거. 차버렸지 바로. 오빠 바로 차버려가지고 탈출했어. 우와, 떡 부러졌네. 떡 부러졌어. 그리고 내가 탈출했어. 잘했네. 미면이 아까 했던 얘기 맞아.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늘 일요일 아침 되면 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아, 맞네. 야, 미면 오늘 아니야? 집에 부엌에 돗자리를 깔아요. 은박지, 은박지 알지? 우리 집에는 은박지야. 그래서 은박지 깔고 이제 가운데에 불을 피워. 삼겹살 굽는 거 있다고. 깻잎 싸먹어야지. 그래서 화났어요. 산에 깔고 전국 노래를 하나 야, 그거지. 거기 얘기가 나왔지. 음악을 들으면서 삼겹살을 먹었어. 거기에 현숙이가 나왔지. 오마이갓! 네,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여름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희는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 막내 아린이가 선곡한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볼빨간 사춘기의 아이고, 여행이라는 좋다. 곡인데요. 여러분, 함께 들을까요? Let's go! 댓글 많이 담아주세요. 나 이 노래 알려주세요. 수면이 형이 알려주세요. 신유도. 아니 우리랑 같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야식류도 너무 웃기다. 나도 배영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아, 나도. 삼겹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살 안 찌게 해줘. 방송 끝나면 다 같이 삼겹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맞다. 오히려 맞아. 여러분 저희가 첫 방송에 성토하게 나와도 안 감아주세요. 기승전 먹는 얘기를. 안 되겠네 이 언니. 나 옛날에 대학 다녔을 때 삼겹살집 있었거든. 어제 망원 고깃집 갔었는데 벽에 효정 지호 사인이 있어서 사진 찍어요. 야 언니 냉동이었어. 언니 몸 나가는 거 아니죠? 그렇게 웃다가. 아 요즘 냉동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더라. 맞아. 아 지호야 알겠다. 우리 그때 무한히 피지. 아 무한히 피지. 사인 이렇게 사인 사인. 숨을 쉬어. 화하리선 언니는. 언니가 자꾸 머리카락으로 때려서 너무 아파요. 나도 맞아 맞아. 뜨거운 개구물에 수박 담궈 놓았다가 한 입 그리고 라면까지 먹어야 돼. 육개장.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수박 먹어야 수박 물에 담가 놓으면 안 된대. 왜? 거기 있는 세균들이 다 수박에 들어가서 그거를 담그면 안 된다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탈 나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사세요. 맞아, 아이스박스 사세요. 언니 아이스박스 한 번도 사. 아니 그건 내가 말하는 케이크. 아 정말? 무한 리필 삼겹살 집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모이세요. 그대가 싫어요? 당신이 쏘나요? 무한 리필 싫어요. 야 민희야, 너 지금 뮤비 각도야. 뮤비 각도. 아, 그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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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미미씨 탈락. 너 이제 어디야? 연기가 되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일이 표정씨도 탈락. 아. 점점 높아지고 멀어 들어간다고. 자, 봐봐 저쪽 봐봐 오른쪽 봐봐. 우리 뭐야 우리? 너무 누워 있기 힘들었어요. 가자. 누워있으면 진짜 자요. 가자. 배고파서 일어나게 만드는 방송. 일어나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직 안 끝났단 거. 아, 효정이가 또 끝나서 유혹해요. 생각나요 삼겹살. 어필 중이야 삼겹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 좋으시고 싶은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얘네 왜 이래? 여기 운동 중이에요. 수면 유도를 위해. 여름에 산이 좋나요? 바다가 좋나요? 멤버들 이구 동성. 하나, 둘, 셋. 바다! 계곡은 없어! 내가 눈치 없이 계곡이라 그랬어. 계곡은 없다고! 역시 아린이. 계곡이 좋은걸. 노래는 끝나갑니다. 빠른 댓글 부탁드려요. 아빠야. 기상도 방송 안 보이래. 우리 맨날 그러지 않아. 잠 안 재우는 방송 이. 가지 뭐 그렇게 갈까? 그래 좋아.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다시 여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여름에는 여름 방학과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네. 맞어 맞어. 우리에겐 없지만 그래서인지 더운 여름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본인에게 여름 우린 휴가라 그럴까요? 그래. 여름 휴가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부터인가요? 너부터 얘기해도 좋아. 저는 우선 가족 여행을 안 간 지가 조금 오래돼서. 난 진짜 오래됐다 나도. 맞아요. 조금 예쁜 휴양지로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보고 있었습니다. 오 좋다. 괌 어때 괌? 괌? 괌 좋죠. 괌이나 다낭 제가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오, 예. 가족이랑 한번 또 가보고 싶어. 좋다. 나도 다낭 갔었어. 언제? 아 그때 아까 베트남? 어. 진짜 좋았어. 그래. 저도 그래. 그게 좋았어서 여행을 또 가고 싶어요. 저는 누구랑? 다계절 끝나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갔었었는데 그때 너무 아빠가 일이 있어서 짧아서 가지고 다시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가고 누구예요? 싶어요. 그 우리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요? 멤버들도 있다. 너무 많아서 그걸 전세계 띄워야 할 수준. 전세계 띄우자. 멋있다. 띄우자. 그래. 민미 언니는요? 설마 또 삼겹살 아니지? 또 설마?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그 삼겹살을 집에서 본가에 가서 야. 그때랑 똑같이 먹고 싶어. 은박지 약간 그거 깔아가지고. 그럼 저 약간 배경처럼 뒤에서 먹고 있어도 돼요? 애들아 여기서 너네가 다 먹고 왔거든. 저 벽지처럼 뒤에서 조용히 먹을게요. 아이스박스 케이크 사면 내가 끼워줄게. 효정 언니가 궁금한 질문이 있대요. 삼겹살에 뭐 찍어 먹어요? 삼겹살을? 저는 무조건 기름장. 저는 소금도 맞아. 그냥 먹어요. 기름장이랑 밥만 있으면 그것도 그래도 먹어요. 그래도 얘 그렇게 먹더라고요. 진짜 대박. 짱이다. 저는 쌈장이랑 마늘 꼭 먹어요. 아린이는? 마늘. 저는 저도 기름장이랑 저는 풋고추. 어머. 어린이야 어른. 풋고추가 나올 줄이야. 아린이요? 나는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해. 진짜? 고추장도 맛있어 맞아. 고추장 찍어 먹는 거면 진짜 맛있어. 신기해. 오케이. 언니 또 서핑 하고 싶어요? 저 서핑을 제가 사실 대학교 때 MT는 아닌데 약간 다 같이 저희 동기들끼리 양양 바다에 서핑을 했었거든요. 양양. 그래서 그때 이제 했었던 서핑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서핑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작도 제가 이게 잊지 않고 준비 중이라고. 이거 누워 있어. 근데 약간 안 틀렸어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 이 언니 서핑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파도가 오기 시작해서 그러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점프하면 안 된대요. 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연아가 빠르네. 그걸 가르쳐 주는 데마다 솔직히 다르긴 해요. 언니 응. 원하는 대로 해요. 원하는 대로. 맞아 맞아. 빠지지만 안 돼. 재밌게 재밌게 하면 되지. 재밌게. 아니, 근데 효정 언니는 유헌이랑 약속한 거 왜 안 지키세요? 아니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저는 패러글라이딩이에요. 이거 작년인가? 둘이 작년 맞아 아니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저는 패러글라이딩 가고 싶었고요. 파란 하늘 위를 이렇게 날아보고 싶어. 펄펄 날고 싶어요. 이렇게 그거 막.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카메라 찍어주잖아. 근데 효정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계속 안 가요. 언니가. 꼭 가야죠. 유유. 승희 언니는 뭐가 하고 싶어요? 나는 번지 점프 아니면 스카이. 스카이다이빙. 아까 언니 번지점프 그안 해봤죠? 이 전에 해봤잖아. 1위 공약을 승희야 네가 하자. 오 좋다. 언니 언니가 한 건데. 못하게 또 번지점프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이번 타이틀곡 이름이 번지라는 게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타이틀곡에 번지라는 단어가 진짜 많잖아요. 네. 눈빵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분만 5초 라이브 미리 듣기 어떻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불러? 니가. 승희 언니. 아. 이 파트잖아. 초를 세주겠니? 네. 5, 4, 3. 네 마음으로 번지 난 완벽하게 찾지. 어, 알겠다. 딱 5초였어요. 딱 5초. 어, 다, 우리가 번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약간 딱 진짜 여름이 떠올랐었어요. 맞아.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전 번지 착지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어감이. 가사가 너무 번지 예뻤어. 착지? 어. 너무 좋았어. 언니가 이번에 또 랩을 썼잖아요. 맞아요. 언니 어땠어요? 랩을 썼는데 랩을 썼어요? 랩을 썼어요. 앱. 되게 어 좀 느낌이 새롭지 않아? 가사들이 되게 재치 있게 그래,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안무가 되게 포인트 있어가지고. 맞아. 아 맞아. 약간 그 아린이 파트? 맞아요. 그 아린이가 그걸 보여줄래? 아린이 한번 안무를? 보여줘. 이거 괜찮아. 공개해도 돼. 아 진짜? 어. 이거 특권이야. 이미 둘이 그거 어디 가서 춤 춰서 티저 맞아. 나와서 거기 쳐도 돼. TMI 뉴스. 아 우리? 아 그러네. 어, 제 TMI가 됐네. 자 아린이의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를 보시겠습니다. 5, 6, 7 불러주세요. 불러도 돼? 불러도 안 되지. 아, 그렇구나. 그냥 원, 따다, 따다만 할까요, 그러면? 네. 따다, 따다, 아니. 셋, 둘, 셋. 다 알려주세요, 우리. 1, 2, 3, 4 따다, 따다. 오케이. 오. 이거면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아. 그래, 말해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일 나오게 내비두자. 그래, 맞다. 더 이상 스포는 하지 말자. 5초만 들었는데 벌써 좋대요. 어, 그치. 내일 봐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멤버들 중에 가장 번지점프를 진짜 자신있게 뛸 것 같은 멤버랑 가장 무서워할 것 같은 멤버 번지점프를 뽑아볼까? 먼저 나부터 얘기해볼게. 응. 무서워할 것 같은 멤버는 미미. 어째서? 너는 진짜 놀이기구 무서운 것도 못하잖아. 맞아. 호양한테 못 뽑아. 그치 그치. 맞아. 그래서 너를 뽑았어. 심장이 약할 수도 있어. 방광이 후덜덜한 느낌이 싫어. 뭐라고? 그냥 바이킹 탈 때 여기 느낌이 이상해. 아 여기서 갑자기 방광 얘기하나? 바이킹 탈 때 그 안전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무조건 짱구대 이렇게 붙여요. 엉덩이 안 뜨게 이렇게 이렇게. 야,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미미 이제 영감 검색어 방광. 그러니까 네. 오마이걸 미미 방광. 오케이. 나는 그리고 잘할 것 같은 멤버를 듀오를 뽑았어. 잘했잖아. 근데 듀오 은근 무서워해. 근데 듀오가 행동파라서 무서워. 엄청 그때 무서웠는데 다 안 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려고 첫 번째로 뛴 거예요. 너 뛰었어? 근데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뛸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 근데 여기 딱 서자마자 진짜 이거는 오금이 저렸어.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는 아니야. 아닌데 진짜 아니네. 진짜 아니다는데 그래도 해야지. 오케이 하고 딱 서. 아니야. 근데 언니 유리가 언니가 알겠던 게 우리가 데뷔 초반이어서 이거를 못 뛰면 우리가 꼭 언니가 우리의 내가 뭘 하겠나 싶었잖아. 우리 성공을 기원하면서 아니 뭐 이것도 못 뛰는데 뭐 오마이걸로 뭘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저 그럼 그 뭐 뛰기 전날에 그 산내 선배님이랑 복면가왕을 했었어요. 아. 산내 선배님 그때 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네가 지금 잘 되려면 돌도 씹어 먹어야 된다. 산내 선배님! 아 선배님 저한테 진짜 부담을 돌을 씹어주셨어. 넌 돌을 지금 씹어 먹어야 될 때다. 너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거 안 뛸 수 없었어요. 그래 돌도 씹어 먹는데 이걸 뛰어야지. 아니 누가 미연이 보고 방광소녀단이래. 뭐? 방광소녀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그쪽 작은 거였나? 아 너무 아, 대박. 아, 대박.
여기까지 저는 우선 일단 아린이가 저번에 너무 무서워서 한 2시간 있었잖아요 위에. 아린이 그 방송상에서 한 20분 정도라고 쳐도 실제로는 2시간 동안 진짜 못 내려왔어요 아린이가. 그래서 저는 아린이가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승희가 진짜 즐겨하는 느낌이었어. 승희는 진짜 잘 뛰었어. 승희는 약간 진짜로 느낌이 진짜 에라모르겠다 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요. 진짜? 맞아, 맞아. 이렇게 뗀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승희 진짜 승희 1위 공연 스카이다이빙. 지금 할 수 있어? 저는 번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번지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리고 스카이다이빙도 저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을 아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진짜 해보고 싶어. 나 진짜 궁금한 게 스카이다이빙 번지랑 느낌 비슷하지? 완전 다르죠. 왜? 스카이다이빙은 번지를 그냥 딱 타고 내리는 거고 스카이다이빙은 진짜 이 바람을 진짜 맞으면 제가 그 실내 스카이다이빙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에 이렇게 따가워요 얼굴이. 그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똑같아? 번지 뛰어내려. 아니에요. 온몸으로 바람 그 공이 저항을 다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와 신기하다. 나 최근에 아이언맨 다시 봤는데 거기서 사람들끼리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내려가는 거 있어. 우와 나 그거? 아니야 그 느낌은 똑같을 거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그럼 미미는 누가 제일 잘하고 못할 것 같아? 일단 무서워하는 건 무조건 아린이고 나 똑같네. 그리고 저는 승희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희가 1위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미미 데리고 올라가자 같이. 좋다. 유아님 네. 누가 제일 못할 것 같아요? 할게요. 저는요 아린이죠 당연히. 아린이가 엄청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었어요 그때. 맞아. 진짜 방송상 한 20분인데 실제로 2시간. 2시간이었어. 아니, 우리도 그래 처음에는 다 걱정. 아린 괜찮을까? 그런데 걱정. 나중에는 이제 아린아 빨리 와. 아린아 뛰어야 될 것 같아. 아린이 다음이 나였다고. 아린이 다음이 나였다고. 그랬던 기억. 그리고 제일 잘할 것 같은 거는 지호. 오. 지호가 배포가 크거든요. 엄청 크지. 잘하는 건 안 할 거잖아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효정 언니가 버킷리스트로 하고 싶다 그래서 뛰기로 해놓고 정작 자기가 제일 무서워. 나 다음으로 무서워했다. 나는 지호는 번지점프 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들었어. 아니 지호가. 나 진짜 너무 싫었어. 지호가 엄마 이랬는데 지호가? 애기 같았어. 너무 싫었어. 저는 또 아린이가 잘 못할 것 같고 승희 언니는 했는데 또 하고 싶어 해서 제일 잘 뛸 것 같아. 어떻게 또 하고 싶지 진짜. 약간 그 느낌이 저 진짜 살 때는 절대 못 느낀 느낌이거든. 살 때는. 아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절대 못 느꼈거든. 굳이 안 느껴. 그렇게 떨어져 봐야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심장이 약하신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맞아 진짜 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에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운 않을 거예요 절대. 진짜 그럼 안 하는 게 좋아. 진짜 안 하려고요. 산을 어떻게 날라고? 아니 용감한 패러글라이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패러글라이딩 괜찮지? 싫어. 패러글라이딩 진짜 재밌대. 맞아 그건 괜찮지. 아 맞아 패러글라이딩은 하고 싶어. 아린이는? 저는 제일 무서워. 이렇게 다 저를 뽑을 줄 몰랐는데. 진짜? 왜 몰랐지? 난 알겠어. 너밖에 더 있냐? 아니 저는 제가 약간 놀이기구 이런 거는 좀 잘 타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일 내려가는 거. 자이로드로? 응? 아니 그것도 롤러코스터. 롤러라이드? 아 말해도 되죠? 티 익스프레스. 그거 맨 앞자리 타거든요 저.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잘한다고 말하지 말아줄래? 아, 근데 그래도 그 번지점프? 이런 약간 너의 의식으로 뛰어내리는 거? 자의식으로 뛰어내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 뒤로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살짝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못 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올라갔을 때 못 뛸 것 같아. 그러면 둘은 줄 없는 번지를 해보는 게 아니 자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번지 노르는 그런 걸로 좋아할래요. 너무 무서워요. 셋 챈다고 해놓고 둘에 끊거든. 줄 없으면 더 무섭지 않나? 야, 근데 그거는 그냥 다이빙이지. 하면 밑에 튕 있잖아요. 아니 어떤 분께서 다들 눕방이라 해놓고 다 앉아있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게 또 이게 힘들 것 같아서 누울게. 그러면 이번에는 여름 휴가지 장소를 한번 얘기해볼까 봐요. 네, 다들 여름에 이곳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장소 있었다면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좋은 곳을 같이 공유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올려주세요. 맞아요. 효정 언니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양양바다를 추천합니다. 맞아. 좋대요.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진짜로 바다가 진짜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서핑하기도 좋고요. 그래 좋습니다. 예스. 유언니는요? 저는요? 저는 부산이요. 그때 부산에 놀러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먹을 게 그렇게 많고 맞아. 아, 진짜 맛있어.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낙곱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낙곱새 잊을 수가 없어요. 밥까지 싹싹 비벼서 다 먹었던 기억이 낙곱새 맛있었어요. 아린이는요? 저는 당연히 저도 부산 아리나 부산 가자. 부산 사랑입니다. 광안리랑 해운대 바닷가를 진짜 여름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다 갔는데 거기 바다들 송정이랑 광안리랑 송정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 주변에 카페도 많고 일단 밤에 회나 토스트 아니야 토스트? 이런 거 먹으면 좋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지. 저는 비 오는 날 카페 귀여워. 그 비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좋아요. 비 내리는 소리도 좋고 그리고 카페 사람 없는 카페를 가야 돼. 너무 저도 그렇게 좋아요. 조용한데. 근데 디저트는 맛있어야 돼. 언니가 하면 되겠다. 언니가 하면 운영할게요. 많이 놀러 오세요. 저는 미미 언니는 싫을 수도 있는데 전 제주도 언니 너무 자주 가가지고 제주도가 가깝고 말도 다 통하고 배달도 오고 그러고 약간 제주도가 저는 그게 좋았어요. 어디 가는 동네마다 약간 휴양지가 어느 곳은 하와이 같고 어떤 맞아, 데는 맞아. 또 괌 같고 약간 이렇게 풍경이 다 달라서 전 제주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양 좋지. 나는 전 집이 최고인 것 같아. 집에서 그냥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이런 거 아니면 어디서 빙수 쌓아가지고 근데 거. 사실 그게 최고긴 해. 다 젓가락으로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은 노래를 저희가 들으면서 읽어드릴게요. 이번 곡은요 유아가 직접 선곡한 곡이죠.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다시. 저는 FX 선배님들의 명곡이자 정말 더운 여름을 가사로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풀어서 그런지 속이 시원한 노래입니다. FX 선배님들의 Hot Summer 드실게요. 들어보실게요. 드실게요. 빠빠빠빠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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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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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를 해도 마지막은 음식 얘기 Summer 아 어떤 분이 PC방이 최고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 근데 PC방 요즘 엄청 좋잖아. 맞아요. 거의 분식집이야. 분식집이야. PC방 짜장면 한번 먹어보자. 나도 먹어볼래. 핫도그도 진짜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난 라면 먹고 싶어. 부산에 200원 떡볶이 아니야? 알겠지? 떡볶이가 200원짜리야? 우와. 아, 부산에 네? 진짜 근데 유명한 떡볶이가 있어요. 어디 있는 거지? 나도 들었던 것 같아. 대박이다. 아는 방에서 딱딱딱딱 재밌게 나와라 어서 딴딴딴딴 뜨거운 감상 쏟아져 아 따끔해. 아니 댓글에 다들 뭐지 그거를 사연을 안 보내고 다들 핫썸머 지금 핫썸머 좋다고 여러분 좋은 장소 보내주세요. 잘못돼 투명해져 핫썸머 아 핫 핫썸머 두두둔 핫썸머 아 핫 와! 요즘 PC방 고기 장사 진짜 갈래. 삼겹살? 나도 갈래. 고기 거기. 이게 제 맛. 대박이다. Hot hot summer. 핫티 감자 먹고. 와. 그냥 어디 삼겹살 얘기한 자리야? 삼겹살 제일 좋은가 봐요. 눈부셔 파도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득한 TV가 재미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한강도 좋은데? 희귀해서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드디어 얼굴이 최고야. 희귀해서 맛있네. 고마워. 너가 최고야. 나 참 깼어. 어떡해. 나도. 다시 누워봐요 언니. 아 따끔해. 친구들이 선글라스. 그래서 에어컨 끼고 팀에. 맥주는 모르겠는데 치맥 네, 같이 해요. 여러분 저희 다 사랑해요. 치맥을? 치맥은 좋아. 치맥. 핫썸머 아하 하 아까 졸렸는데 잠도 깨고 배도 고파졌어요. 크크. 같이 해요. 우리 둘이서 아하 하 이게 제 맛. 땀 흘리는 외국인은 뭘 알려주자? 길에 알려주자. 머리 너무 더우면? 너무 더우면 아 만화 카페 좋죠. 에어컨 켜져 있는 만화 카페
옷 입자. 언니 완전 좋아하잖아. 저 만화카페 최 좋아해요. 만화카페 음식이 맛있잖아. 아우 저기도 맛이랑 느끼하네. 아 나도 먹고 싶다. 장난. 오늘 가자. 아 삼겹살 먹고 싶다. 오늘은 근데 진짜 야식 먹고 싶다. 우리 컴백 3일만 놓칠게요. 렛츠고. 부산 맛집? 맛집 소개해달래 아리나. 부산 맛집? 아 저 진짜 밀면 맛있어. 밀면 맛있어. 맛있어. 야 너 비빔당면 알아? 너 비빔당면 알아 아리나? 네? 비빔당면. 비빔당면? 나 알아. 몰라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나 태아침 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디지? 태아침? 그 제가 항상 말했던 양념구이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뭘 양념해? 양념 생선구이집. 아~ 난 먹어보고 싶어. 난 거기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어. 갈치조림? 갈치가 그렇게 맛있더라 나는. 맛있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삼겹살 계속 얘기해가지고 삼겹살 시키셨어요. 여기도 시키면 안 나도 되나요? 나도 시키고 싶다. 감동. 미션 저희가 성공. 너무 신나는 노래만 선곡한 것 같아요. 저희 수면유도 방송인데 그걸 아차. 약간 잊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아차.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재워드릴 ASMR 시간입니다. 자 다들 ASMR 저는 먹방 ASMR 듣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눕방에서는요 ASMR을 직접 만들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한 가지 ASMR을 골라봤는데 오늘 주제인 Oh My Summer와도 잘 어울리는 소리인 파도 소리입니다. 네, 사실 준비물인 파도는 지금 이게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눈물. 그래서 저희가 파도 소리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파도 소리를 낼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지금 60초 후에 공유 안 하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 계속 말자. 그동안 댓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둘이 준비할 동안. 미션 수행. 갑자기 그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뭐? 갑자기 ASMR 한다고 쪽? 아이 졸리대요. 드디어 졸린다고. 나도 우리 졸려. 자, 지금부터 귀속말로 얘기해야 돼요. 삼겹살 CF 찍었으면 좋겠대요. 와우. 삼겹살 CF 걱정. 삼겹살 CF 뭐? 야, 삼겹살. 자, 아리니가. 멘트 해주세요. 오늘의 ASMR 파도 소리입니다. 여기서 멘트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파도 ASMR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역할을 맡은 비미 아린입니다. 네, 뭐죠? 그러면 이제부터 파도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네.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올려주신 댓글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어, 파도 리얼 사운드 완전 비슷해. 잠 오는 건 나뿐이냐? 유아 잔다요. 아린이 너무 귀엽대. 아린이 너무 귀여워. 아린이 개인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진들을 4번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너무 진짜 똑같았어요. 그니까. 진짜. 제 리얼하다. 제가 파도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봐서. 오, 아린이 전문가. 전문이야, 전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기 전까지 우리 멤버들과 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다들 다음날 스케줄이 없을 때 몇 시간 정도 자는 편인가요? 지금 여기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네, 이건 진짜 뭐 본인이 잘 수도 있는 방송이니까. 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 안전돼요. 나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린이가 진짜 오래 자잖아. 맞아, 아린이 진짜 아린이 최고지. 아린이가 거의 10시간 자는 것 같아. 12시간? 10시간? 12시간 야, 12시간 넘어 12시간. 12시간 넘다? 최대로 많이 잤었을 때. 아, 진짜요? 전 몰라요. 아니, 아린이가 저녁까지 자니까 6시 막 이때까지 자. 저녁 다 6시까지. 근데 얘가 다 6시 자요. 스케줄이 없을 때. 그래? 새벽 5시쯤에 자. 한 12시 정도. 맞지? 12시간 정도. 아, 맞아. 늦게 자요, 저. 얘가 새벽에 핸드폰 하다가 자꾸 그렇게 늦게 자요. 네, 아린. 어린이 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댓글에 유아는 재우고 우리는 깨우고. 그러면 저희는 준비해온 마지막 노래죠. 제가 선곡한 오늘의 자장가를 들려드릴 텐데요. 중요하고 행복한 건 여름처럼 뜨거운 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선배님의 이 지금을 골라봤어요. 여러분의 밤에 편안한 자장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마이걸의 자장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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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나 싫은 말이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질러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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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것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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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때까지 아직 댓글 올려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살짝이라도 졸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눈 감고 있어주세요. 이름을 불러줄까요? 미미 언니가 불러줄 거야. 오! 미미 언니! 김상현님! 마이크 문제가 있대요. 김상현님! 누리 씨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된대요. 아예 빠졌네요 마이크가. 네, 승희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민님, 이상민님 잘 자요. 민현님 굿나잇. 네, 이지금조. 네. 아니 이거 이름이 아닌데. 위호진님 잘 자. 민규님 마이. 카롤님 굿나잇. 여경도 굿나잇. 하원님 굿나잇. 채인님 굿나잇. 성민님 굿나잇. 채영님 굿나잇 동민님 굿나잇 장다현님 굿나잇 수진님 잘 자요 아리에도 한 번 읽으세요 남영빈님 굿나잇 영빈님 잘 자요 예림님 굿나잇 상봉님 굿나잇 기수님 수이님 윤주님 어 윤주 내 친구인데 강민님 굿나잇 저는 그 옥상 대비 윤주 선배님 생각해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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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굿나잇 조사연님 굿나잇 하연님 굿나잇 우리 팀장이 아니야? 동규님 굿나잇 준영님 굿나잇 동인님 굿나잇 지효님 굿나잇 요에이님 굿나잇 선아님 잘 자요 현진님 굿나잇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크리들 굿나잇
네,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와 노래 전부 다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오마이걸의 눕방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대요. 좋았죠? 닿겠대요.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아, 눕방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쵸, 되게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마지막쯤 되니까 나른해지네. 맞아요, 이제 다 누울 시간이. 나른해진다. 그러면은 지금 자고 있는 유아 언니부터 나른하게 해주세요. 정말 자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방금 살짝 잔 거 같아. 오, 대박. 그 기분으로 소감 한 번만 해주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너 지금 살짝 무서워서 눈 조금 떠봐. 이 눕방을 보시고 저와 같이 함께 코코네네 해요. 네, 코코네네. 이미 언니 정말 누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네, 저는 언니는 안방이 아니라 안방이에요. 진짜 안방, 앉아서 하는 방송. 아주 오늘 새로운 방송과 또 예쁜 세트장에서 진짜 솔직히 이런 데서 잘 수가 없거든요. 맞아. 이렇게 또 이 귀한 장소에서 재밌게 눕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린이는 어땠어요? 어머. 저는요, 우선 저희가 눕방을 저랑 지호 언니가 전에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언니들이랑 다 같이 와서 꼭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언니들도 너무 편안하게 이따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저 언니는요? 저는 일단 뭔가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름에 대한 토크도 하고, 뭔가 미라클이라 이런, 뭔가 자꾸 엉덩이 만져요. 미라클이랑 이런 좋은 밤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원 어땠어?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다 함께. 눕방에 다음에는 정말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눕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맞아. 재밌는 방송이기 때문에 미라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또 저희의 또 새로운 앨범이 공개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올 여름에 시원한 썸머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왜?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뭐야, 방금 캐릭터 나왔어. 그니까. 저거 뭐야, 이름이? 넌 누구니? 이름이 뭐예요? 넌 누구네? 넌 누구네? V의 캐릭터. 귀여워, 미니언니 옆에 있어. 와우, 대박이다. 여기 있었는데. 연두색이야. 연두색. 꼴기. 네. 올 여름에는 저희 오마이걸이 또 시원한 썸머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밤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않고 푹 잠드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날까요?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우리 이제 자자. 엄마. 잘 거야.